가요 토크 76번째 시간입니다. 첫 곡으로요. 휘파람의 주인공 길정호가 부르는 비밀 결혼 뮤비와 함께 여러분께 선사해드립니다. 음악 큐. 오늘 415 여전사님이 요 첫 시간에 채스로 협찬 고맙다고 꾸벅 인사드립니다. 주인공 동일소녀 길정화가 부르는 비밀결혼. 성덕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세인님 제가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세인님 성덕님 꽃다발 받으시고요. 성덕님은 병아리를 주네요. 하늘님 메시지 취소. 널 알고부터 사랑 알았어. 세상 모르게 없는데 난 너의 사랑 먹으며 살고 싶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 미친 일이 웃어도 함께 볼 수 있는 비밀 결혼. 어젯밤에도 노래 부른 원조 가수 길정화의 노래인데요. 오늘 길정화의 스페셜로 그 뒤에 배경 사진 보면 길정화 마이크 잡고 있는 사진이 그 옛날에 그 노래의 주인공이었었죠. 북한 노래죠. 휘파람. 오늘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늘님 영상이 외부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인님 하늘님 제가 오늘 꽃다발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고 꽃다발을 또 주셨네요. 하늘님 세인님 안녕하세요. 저는 귀팅하고 있습니다. 홍천 가신다고요? 네. 우리 하늘님 이덕균님 오셨습니다. 잘생긴 감독님 반가워요. 왕비비는 안 나오나요? 어제 왕비비 가수가 여기 출연했다가
아마 새벽 2시에 갔을 거예요. 저희 또 직원 분하고 또 친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뭐 닭도리탕 사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술 한잔 했나 봐요. 사무실에서. 저는 집에 우리 우주 때문에 일찍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물어보니까 택시 타고 갔다네. 한 네 분이 함께 있었나 봐요. 어제 즐거운 왕비비 날이었었어요. 이덕현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늘 김재구 TV에 오셔가지고 조언도 해주시고요. 또 댓글도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덕현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노래 한번 보내드리죠. 이번에는 그 아직 여러분들이 많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하늘님이 신청하신 노래가 있어요. 라일락 질 때 이선희의 노래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하늘님 오늘 일 열심히 하시나 봐요. 네. 언젠가는 하늘님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희님 하늘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덕규님 제가 꽃다발 하나 드립니다. 하셨네요. 김세희님께서. 어? 이선희 노래 라일락 질 때 하늘님이 신청하신 곡인데 지금 막 나오고 있죠? 네. 이선희가 부릅니다. 라일락 질 때. 우리는 쓸쓸한 가슴으로 또 하늘님 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하늘님 큐팅. 김세희님 새벽에서 보니까 아주 미인이시던데요. 미인. 네. 저희가 부릅니다. 라일락 질 때 느낄 수 있는 너의 체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라는 노래네요. 세희님 어이구 대표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미인이세요. 네. 제가 저 우리 세희님 프로필에 들어가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세희님도 좀 시사한 거 좀 다른 데 많이 옮겨주세요. 날카로운 흔적을 남겨도 보고픈 건 미련이 남아서일 거야. 이제 내 품에서 벗어나고 있네. 돌아보진 마. 내가
네, 하늘님이 선택하신 곡이죠. 이선희가 불렀죠. 라일락 질 때. 아, 다시는 너의 체온을 만질 수 없겠지. 따스한 너의 체온을. 야, 가사가 정말 이 겨울에 와닿네요. 순들아버지 단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죠. 제가 만든 노래인데요. 제가 작사 작곡하고 또 그 뮤직비디오까지 제가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에 계신데 아마 한국에 이제 곧 들어오실 거예요. 라일 선배님이 부른 노래죠. 너를 버린다. 뮤비와 함께 즐겨보시죠. 라일이 부릅니다. 너를 버린다. 순들아버지 모든 분들 반겨입니다. 다른 사랑에 상처 주지 마. 너의 그 앙큼한 사랑 때문에 밤마다 술잔 속에 널 찾았지만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당신이 소유할 남자 아니야.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그렇게 떠나면 겁날 줄 알아. 사랑을 무기로 상처만 주고 버린 여자야 너를 버린다. 너를 버린다. 이게 사실은 그 연합경제TV 제 후배가 찜해가지고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자야 남자를 구속하지만 너의 그 앙큼한 사랑 때문에 밤마다 보고 싶어 찾았었지만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당신이 소유할 남자 아니야.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그렇게 떠나면 겁날 줄 알아. 버려진 내 마음 어둠에 묻고 버린 여자야 너를 버린다. 네, 나일 선배님의 너를 버린다. 뮤비 스토리도 괜찮고요. 네, 노래가 좀 독특하죠. 세이님, 하늘님 잘 들었습니다. 순들아버지 어서 오시고요. 으뜸 으뜸 으뜸입니다. 순들아버지 박지원님의 시간아 멈추어 버려라 신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홈 숲 언저리 초가집님, 세이킴님 건너왔습니다. 유 하셨습니다. 세이님, 원초가집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오 순들아버지, 네, 세이님 으뜸 으뜸 으뜸, 초가집님 단결입니다 하셨고요. 초가집님, 순들아버님 안녕하슈. 네, 초가집님 감사합니다. 세이님 짝짝짝짝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밖에 엄청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뒤에 지금 배경이 네 눈사람이 있죠. 저희 그 직원분이 아주 센스가 있어요. 자, 이어지는 노래죠. 이번에는 그 키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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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킹콜님이 부른 노래죠. 초가집님이 시청하셨네요. 네, 음악 큐.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네, 킹콜님의 노래입니다.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ándo, cómo y dónde,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hasta cuándo. Y así pasan los días. Desespera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De King Cole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언저리 조가지님 듣고 계시죠?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hasta cuándo.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contestando, quizá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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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zás. Quizá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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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zás. 예, 넷킹콜 가수가 부른 노래.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조가지님, 어우, 네, 아주 멋진 노래 선곡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조가지님. 순들아버지. 비리는 대표님도 잘하세요. 과찬이십니다. 순들아버지 감사합니다. 초가지님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네 신청하셨고요. 짱구님 단결입니다. 짱구님 어서 오시고요. 순들아버지 와우 제작 비리님 으뜸으뜸으뜸 꽃주지요. 네 세이님 감사합니다. 짱구님 순돌님 물방님들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세이님 짱구님 꽃도 받으시고 으뜸이시고 꽃도 받아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김세희님 참 미는 마음이 아름답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순들아버지 맞죠? 네 짱구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이번엔 그 저 내 어머니라는 노래를 불러서 아주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 가수도 인천에서 뭐 호프집도 하고 또 포장마차도 하고 그리고 노래도 하는 그런 만능 엔터테이너죠. 혜성이 부릅니다. 내 어머니. 이 노래를 들으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순들아버지 뿌리님 단결입니다. 강뿌리님 오셨다. 어제 속 뒤집어져 죽다가 살아남. 아이고 짱구님 세인님 감사합니다. 초가집님 짱구님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빈자리 머무르신 한 여인의 작은 모습 그 모습은 어디 가고 빈 사진만
남았나요? 100만 번을 불러봐도 당신 그 그림자를 싶은 내 어머니. 내 어머니 혜성이 부릅니다. 어머님을 보내던 날 우리들 가슴은 메어졌다. 지금도 보고 싶죠? 강보리님 순돌아보 오빠 못 볼 뻔했어요. 장군님, 조가지님 반갑고요. 박만 번이 불러봐도 당신 그 그림자를 싶은 내 어머니. 네, 내 어머니 혜성이 불렀습니다. 라이브에서 부를 때는 마지막에 어머니 하고 소리 그냥 왕창 지르는 그 아주 리얼감이 있는 가수 혜성이었습니다. 순들아버지, 우리 원장님 빨리 오세요. 강부리님, 처가집님 반갑고요. 임금님, 장관님도 나란 일 하시느라 바쁘신가 봐요. 순들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세인님 짝짝짝짝짝. 네, 이렇게 박수로 또 이렇게 응원을 보내줍니다. 자, 이번에 이어지는 노래는요, 사랑아 현만 가수가 불렀는데, 이거 뮤비 준비 함께 나가나요? 네, 뮤비와 함께 보는 현만의 사랑아, 독산동 양형사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음악 뮤비 큐. 사랑 내 사랑 아픔 내 사랑 언젠간 우리 사랑 인연 맺어 살고 싶소. 우리 둘이 집을 짓고 사랑 춤을 춥시다. 저 하늘이 불러도 남은 사랑 아까워서 못가요 당신이 좋아 보낼 순 없어. 오늘도 가슴 깨우는데 내 사랑아 허아 둥둥 내 사랑아 허아 둥둥
일산동 양영산 큐티가 오고 계십니다. 장꼬리님, 새해님 반갑고요. 내 사랑, 더 아픈 내 사랑. 언젠간 우리 사랑 명맺어 살고 싶소. 우리 둘이 집을 짓고 사랑 춤을 춥시다. 저 하늘이 불러도 남은 사랑 아까워서 못 가요. 당신이 좋아 보낼 순 없어. 오늘 또 가슴 깨우는데 내 사랑아. 허아 둥둥 내 사랑아. 허아 둥둥 내 사랑아. 허아 둥둥 내 사랑아. 허아 둥둥 내 사랑아. 네, 현만 가수가 부른 사랑아, 복산동 양형사님께서 선곡해 주신 곡이고요. 순들아버지, 새해님, 강뿌리님 단결이고요. 순들아버지, 하늘 활부지, 하늘 할부지 왜 이러세요 하셨고요. 장군님, 제가 모르는 가수들 너무 많아요. 요즘 가수들 모르는 가수 많은데 워낙 이제 히트를 많이 친 가수들보다 요즘은 대한민국 한 소인 가수들이 한 15,000명 20,000명 된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흥의 나라라서. 네, 그리고 참 다 노래를 다 잘한다. 그리고 춤을 다 잘 춘다. 그러니까 뭐 세계를 주름잡잖아요. 네. 어이구, 조아집님 넘어갔습니다. 강보리님, 하늘님 고마워요. 순들아버지, 짱구님, 저는 가수님 하나도 물러요 하셨고요. 네, 김세희님, 오아둥둥 내 사랑아 좋지요. 네, 하늘님, 제가 할아버지면 순돌아버지님 얼마 안 남으신 듯 북망산이요. 짱구님, 순돌님 이런 노래도 처음 들어보죠? 네, 좀 흥이 있는 노래죠. 네, 하늘님 웃고 계시고요. 이경열님, 대표님, 그리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꾸벅 단결합니다. 짱구님, 삭막하게 살아온 듯. 아, 네, 동백구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TW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TW님. 감사합니다. 세이님, 경열님, 곧 세개 드립니다. 순들아버지 웃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노래죠. 이번엔 김세희님께서 선곡해 주신 노래인데요. 제이슨 도노반이 부른 노래죠. 애니 드림 월드, 꿈은 이루어질 거야 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함께 들으시죠. 네, 지금 음악 준비하고 있나봐요. 김세희님이 신청하신 노래, 제이슨 도노반이 불렀죠. 애니 드림 월드, 꿈은 이루어질 거야. 네, 요 노래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요, 준비를 봐도 되죠, 피디님? 하늘님, 저 TW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세희님, TW님 꽃 드립니다. 이경열님, 세희님 언제 꽃 안 주시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준비가 됐습니다. 제이든 도노만이 부른 노래, 애니드림 월드, 꿈은 이루어질 거야. 세이킴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죠.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땅머리님, 범범님, 여름님 안 보이시네요 하셨습니다.
많이 부르는 노래죠. 애니드림 월드 꿈은 이루어질 거야. 세김님이 신청하신 노래죠. 감사합니다. 세김님 하늘님 나타나서 건배 한잔 안 드세요. 챗 협찬 감사합니다. 손들아버지 뽀리님 제가 있잖아요. 손들아버지 티터버지님 단결입니다. 하늘님 감사하고요. 챗 세이김님께서 김세희님께서 선곡해 주신 노래죠. 제이슨 도노반이 불렀습니다. 애니드림 월드 꿈은 이루어질 거야. 저희들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시는 우리 애국자님들, 그리고 곧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들의 세상이 온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만이 엔도핀이 돌죠. 김세희님 노래 선곡 잘하셨습니다. 하늘님 숲 옆에 조그만 초가집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늘님 챗 협찬 고맙고요. 박지원 가수님 들어오셨으면 대표님 깍꿍유 하고 웃었습니다. 순돌아버지 박지원 가수님 반갑고요. 아까 순돌아버지가 박지원 가수님 노래 신청을 하셨습니다. 내일 나갈 거예요. 순돌이 아버지가 박지원 가수님을 엄청 많이 매니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다고 한 말씀 하세요. 세이님 가수 박지원님 사랑드립니다. 서연교님, 서연교님 몸은 많이 괜찮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세요 말씀 드렸고요. TW님 웃고 계시죠? 인기 좋으신 대표님,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순돌 아버지 연교님 어서 오시고요. 우와, 스페인의 서연교님 꽃다발 드립니다. 세희님 말씀하셨네요. 가수 박지원님 아구머니 순들아버지 그러셨군요. 어유 너무 행복해하신다. 선연교님 올만입니다. 울방식구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보리님, 서연교님 반갑고요. 조가지님 DJ 채용님 최고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참 고맙다는 인사 드릴게요. 네, 우리 채용 우리 저 PD님한테 그렇게도 말씀하셨네요. 예, 순돌아버지 박지원 가수님 시간 멈추어버려라 신청 했슈 했슈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죠. 이번에는 그 폐파람의 주인공 길정화가 노래를 부릅니다. 뮤비와 함께 보시죠. 길정화가 부릅니다. 당신의 여자. 네, 당신의 남자, 당신의 여자 함께 들어보시죠. 잇돌투님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왔습니다. 임원장님 아구 힘드네요. 이제야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내게 하늘이에요. 나의 생명이에요. 보고 또 봐도 안기고 싶은 내 사랑 당신뿐이죠.
알아요. 나는 야 당신의 여자랍니다. 바람의 원조 가수 길정화입니다. 당신의 여자. 뮤비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돌투님, 이먼지님 반갑습니다. 강뿌리님 어서들 오세요. 네, 원장님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내게 태양이에요. 나의 목숨이에요. 주고 또 줘도 다 주고 싶은 내 사랑 당신뿐이죠. 사람들 다 변한대도 우리는 영원할 거야. 처음에 그 마음처럼만 아껴주고 안아주세요. 사랑밖에 몰라요. 당신만 알아요. 나는 야 당신의 여자랍니다. 예쁘게 우리 살기로 해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행복할 거야. 처음에 그 마음처럼만 아껴주고 안아주세요. 사랑밖에 몰라요. 당신만 알아요. 나는 야 당신의 여자랍니다. 사랑밖에 몰라요. 당신만 알아요. 네, 구상수 감독님도 들으셨네요. 구상수 감독님 고맙습니다. 임 원장님 꾸벅하셨고요. 순돌이 아버지 이똘님 왜 제게는 인사 안 받아주세요? 받아주시죠. 이똘투님 세희님 안녕하시고요. 조가지님 임 원장님 아직 퇴원 안 하셨나봐요. 예, 빨리 나서셔야 되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합장하겠습니다. 하늘님 이똘님 물음표. 세희님 구상수TV님 꽃다발 받으세요. 강보리님 여전사님은 돈 벌러 가셨고 많이 보세요. 네, 이도투님 점촌행님 인사가 늦어 삐졌나봐요 하셨고요. 연교님 강보리님 반가워요. 하늘님 삼돌님 모셔오세요. 이덕기님 잘생긴 감독님 식사는요. 예, 이 시간 끝나고 이제 잠깐 먹고 시사 토크를 해야죠. 이덕기님 신청곡 신청하세요. 곡 네, 내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수 박지원님 붉은 매화. 대표님 점점 멋져지고 이슈 또 과찬이시네. 우리 선배인 가수님, 나는 뭐 가수는 아닌데 나이가 나보다 더 위시니까 선배님 맞죠? 네, 박지원 선배님 감사합니다. 임원장님 내일 퇴원해요. 와, 여태 도수 치료받고 들어왔어요. 아유, 빨리 몸이 회복이 오셔야 되는데. 네, 수둔아버지 이제라도 봐줘서 고맙습니다. 초가지님 이또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셨, 초가지님이 말씀하셨네. 이또투님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께서 이또님이 계시고 이또투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세희님 반말로 인사했는데 유 친구하고 파서 유. 네, 틀도 25 구상수 TV님 흑 감사합니다. 어유, 우리 구상수 후배님이 워낙 대한민국 뭐 방방곡곡 다니면서 뮤비 감독이죠. 네, 잘생겼어요. 고향이 어디? 네, 세인님 이또토님 으뜸 으뜸 으뜸입니다. 하늘님 이덕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네요. 자, 이어지는 노래죠. 안소로님이 신청하신 노래인데 거기 누구 없소? 한영애가 부릅니다. 누구 없소? 임 원장님 이제 이똘쓰리 없나요? 이똘쓰리 이경열님 역시 연말이라 눈사람 좋다라고 하셨네요. 초가지님 이똘투님도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 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 가수님 대표님 여보세요. 50대? 맞아요. 거기 누구 없어. Yeah.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유혹의 저녁빛에 물든 내 모습 지워주니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봤어.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렴. 바삐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울릴까 하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 이제는 자려 줄리 거기 누구 없어. 없어.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No, no.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싫어.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이렇게 네, 한영이가 불렀죠. 누구서? 네, 안선호님이 참 독특한 노래를 선곡해 주셨네요. 한영의 가수는 참 노래를 독특하게 부르는, 그리고 그 노래를 한번 들으면 각인이 되는 그런 가수였었죠. 투성 가수예요. 네, 박지원. 아이고 넘어갔네요. 이또리는 대표님 제가 이또리예요. 아 그러시구나. 세희님 없어. 네, 하늘님 원장님 사시미 카드요.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네, 손들아버지 원장님 제 근무 중입니다. 이 원장님 대표님이 이렇게 줘요. 힘이 없시오. 성덕님 남구나리랑 신청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사모님께서 남군 아리랑을 신청하신다고 하셨네요. 네, 그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저 부산에 있는 가수 김혜경 가수가 부른 노래죠. 알겠습니다. 네, 안서로님 유유. 이도투님 하늘님 특방 갔다 왔어요 하셨고요. 가수 박지원 붉은 매화님 예 딱 맞아요. 만으로 59세. 네, 임 원장님 하늘님 자는데 누가 빼갔어요? 뭘
아, 칼을, 네. 하늘님, 성도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크하하. 하고 웃으시는 하늘님, 이경렬님, 눈 속의 다람쥐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상수리, 도토리? 네, 근데 눈 속에 파서 먹이는 게 힘들겠네요. 경렬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죠. 이번엔 홍기철이 부릅니다. 내 사랑 받아주오. 네. 뮤비도 함께 보내주세요. 깊은 밤 대장부 자존심 들어보소 사내답게 살겠다 당당하게 살겠다 아니 된다 하지 마라 사나이 가슴 파고드는 당신을 위해 살겠소 님의 향기 느끼며 대장부 가슴 타고 있소 나의 사랑 받아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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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밤 님 생각에 산내 가슴 타고 있소 대장부 진심을 믿어주오 아니 된다 하지 말고 내 사랑을 받아주오 님은 내 여자요 내 사랑을 홍기철입니다. 내 사랑 받아주오. 하늘님 댁 성도님 감사합니다. 하늘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조가진님 창식이 노래 한번 준비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수 박지원님 댓글 잘 읽어줘요. 그냥 넘어가요. 겨울을 해는 깊은 밤 대장부 자존심 들어보소 사내답게 살겠다 당당하게 살겠다 아니 된다 하지 마라 사나이 가슴 파고드는 당신을 위해 살겠소 님의 향기 느끼며 대장부 가슴 타고 있소 나의 사랑 받아주오 받아주오 주어 깊은 밤 님 생각에 산내 가슴 타고 있어 대장부 진심을 믿어주어 아니 된다 하지 말고 내 사랑을 받아주어 네 힘은 내 여자요 내 사랑을 받아주어 내 사랑 홍기철의 내 사랑 받아줘. 네, 이 홍기철 가수가 자기는 그저 약간 그 민요 국악풍의 스타일로 곡을 한번 써주세요. 해서 제가 이 노래를 홍기철 가수한테 줬는데 노래 잘 소화시켰더라고요. 네, 누가 꼴등이요? 하늘님 몸치의 대표님 항상 똑같은 춤. 배운 게 없어가지고 맨날 그거만 하네요. 네. 나중에 하늘님한테 제가 좀 사사 받겠습니다. 지루박, 브루스, 탱고, 요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나이가 어려가지고 안 되더라고, 하늘님. 네. 깡뿌리님, 50등 꼴찌? 50등 꼴찌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네. 임 원장님, 얼씨구 좋다. 이토트님, 하늘행님, 사모님께서 퇴근하셨나요? 물어보시고요. 안스러님, 웃으며 살아요. 그러려니 해요. 절대로 거짓은 진리를 못 이겨요. 그 얘기고요. 강뿌리님 맹오기는 보내고 뿌리가 왔시오. 충성뿌리님 하늘님 서로님 단결입니다. 임원장님 대표님 의자는 흡스프링 의자가 더 어울릴 듯 해요. 춤추기 좋으시게요. 너무 딱딱해요 의자가 이게. 네 가난해가지고. 이똘토님 하늘행님께서 재미있게 댓글 올리시는 것 볼게요 하셨고요. 초가지님 안스로님 인사
드렸던가? 안녕하세요, 안선호님. 제발 좀 받아줘요 하셨고요. 안선호님, 강뿌리님 좋아요 꼴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어지는 곡은요, 초가집님이 신청하신 노래인데 정말 쓰러집니다. 이 정부 그리고 이 집권당 때문에 정말 쓰러집니다. 서주경이 부릅니다. 초가집님 고맙고요. 음악 주세요. 쓰러집니다. 서주경이 부르죠. 초가집님 선곡 좋아요. 서영규님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나요. 말도 안 돼 핑계는 어쩌면 잘 갖다 붙여 뻔뻔하게도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 말을 한다면 잡을라도 아니겠지만 사랑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되돌려요? 이제는 그만 날 놀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서주경이 부릅니다. 쓰러집니다. 초가지님 고맙고요. 박지원님 곧 쓰러질 겁니다. 맞아요. 와, 박지원 가수님 하루가 멀다 나를 찾던 그대 사랑은 모두 연극이란 말이죠. 나 없으면 못 산다는 말 없던 걸로 하잔 말이죠.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나를 잊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되돌려요? 이제는 그만 날 놀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이제는 그만 날 놀려요. 가던 길 돌려왔다가 다시 가면 나 정말 쓰러집니다. 네, 쓰러집니다. 서주경. 수번절이 초가집님께서 선곡해 주신 노래인데요. 서주경 후배하고는 제가 잘 아는 사이인데, 아, 이거 등치가 좋죠. 그리고 키도 크고, 그런데 요즘은 많이 살이 이제 몸을 많이 갖고서 참 아주 날씬하고 정말 비주얼이 되죠. 그런데 마음이 워낙 착해가지고, 네. 제가 가끔 행사할 때마다 서로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참 착해요. 소명, 서주경, 강민주, 뭐, 그 또래가 있어. 뭐, 그 또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다들 마음이 착하다. 그 팀들이. 그래서 오늘 저 초가집님이 이런 노래를 선곡해 주셨네요.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안수로님, 진짜로 쓰러지죠. 서영규님, 내 순둘아버지, 순둘아버지. 미스트롯에서 24등 하신 분 아닌가요? 아니요. 서주경 가수는 오래전부터 가수를 했죠. 이 쓰러집니다가 대중이 많이 알고 있는 노래죠. 네. 강보리님 노래 좋아요 하시면서 또 이렇게
채수로 협찬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셨습니다. 강부리님 충성 인사드립니다. 안선호님 순돌아버지 반갑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강부리님 고맙고요. 박지원 붉은 매화님 인사가 늦었군요. 하늘님 왜 저를 지칭하시는 분들 모두 고맙구먼요. 저기 저는 저 박지원이는요 서산이요. 네, 고양이 충청도요. 손들아버지 뿌리님 짱입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남솔님 TV 김재구 늘 기분 좋고 시원하고 통쾌하고 그리고 웃고 싶습니다. 새 남솔님 꾸벅합니다. 안선호님 순돌아버지 안녕하시죠? 네. 자 이번에는 말이죠. 김재구가 그냥 기념으로 노래 한 곡 불렀어요. 당신은 내 여자니까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저기 있잖아요. 그저 유진아 가수 유진아라고 있어요. 이게 고향이 걔는 부여구 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고향 후배인데 아주 옛날부터 친한 여동생이거든요. 그 둘이 내가 이 노래를 이제 기념으로 한번 불렀어. 그랬더니 오빠 뮤직비디오 찍을 때 내가 옆에 여자 주인공 해줄게. 그래가지고 함께 뮤비도 찍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봐요. 당신은 내 여자니까 김재구가 부릅니다. 뮤비큐. 안수로님 순대업자 안녕하시죠. 하늘님 강뿌리님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콤한 속삭임은 원하지 않아. 오래전 캡슐 안에 묻어버렸는걸. 수줍은 키스도 원하지 않아. 이제 와서 당신 만나 마지막 사랑을 걸었기 때문인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마. 당신은 내 여자니까 마지막 여자야 포기하지마. 어차피 나는 당신 거니까. 쑥스럽네요. 안쓰러운님 대표님 짱. 하늘님 저는 키팅하다가 댓글 달다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장님 깜빡하고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시는 분 손 들어봐요. 서영준님 제가 잘 듣고 있어요. 당신은 내 여자니까 멋져. 당신을 딱 찍어서 사랑할 거야.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잔 거. 긴급히 사랑은 버렸는 것. 겹겹 세워 벽을 뚫고 마지막 사랑을 걸었기 때문인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마. 당신은 내 여자니까 내 사랑 포기하지 마. 어차피 나는 당신 거니까. 마지막 여자야 포기하지 마. 어차피 나는 당신 거니까.
네, 김재구가 부른 당신은 내 여자니까. 제가 이거 2008년, 2007년도, 2006년도인가요? 이때 이제 그냥 기념으로 한번 불러본 노래예요. 한 벌써 14년 됐네요. 아이고, 이덕규님, 김재구 씨 잘한다. 가수 안 해요. 가수 자격 없어요. 아마추어입니다. 임 원장님, 김 대표님 멋지세요. 아이고, 또 과찬이시고. 안선호님, 깡부리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임 원장님, 대표님, 이따가 몇 년 전인가요? 이때가, 그러니까요, 2006년 전이니까 한 14년 전이죠. 예. 어이구, 세월이 빨리 갔네. 하늘님, 이뚤님, 저는 개그맨이 아니에요. 직업이 앵벌이? 아이고, 저렇게 또 말씀을 아이고. 하늘님, 내가 뭔지 다 알아요. 멋지신 분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가수 박지훈, 붉은 매화님, 몇 살 때요? 20대 때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서러벌대 구두사, 그 이쪽 디지털 단지로 이사 오면서 이제 그때 롯데캐슬인가요? 거기 11층을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 그때 막 나와 만들었던 그냥 기념 노래죠. 네. 아시면서 또 그렇게 박지원 선배님, TW님 웃고 계시고요. 서연교님, 대표님 멋쟁이 아니에요. 새남술님, 성격 좋고 잘생겼구먼요. 또 왜 저러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디냐?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새남솔님, 강뿌리님, 선우님 인사했는지 3년 넘었어요? 하늘님, 헐, 강뿌리님 꿀통이라고 하셨나요? 하고 웃으시고, 전 여진 들으셨다. 야, 전 여진 선배님, 야, 섹시한 가수 전 여진. 뭐요? 노래 잘하네요. 또 아이고, 우리 전 여진 여사님 왜 그러세요? 원래 우리 전 여진 여사는 직업 가수. 나는 그냥 놀아봤죠. 네. 임 원장님, 14년 만에 폭삭. 아니, 읽다가 웃음 터졌네. 늙으시네. 아이고네. 전여진님, 줌마시대 불러줘요. 아, 줌마시대의 주인공 전여진 여사님이 지금 저희 김재국 TV 구독자 창에 저렇게 멋진 닉네임이 뜨고 있습니다. 순돌아버지 크크 웃고 계시고. 하늘님, 전여진 가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강뿌리님, 답답해 꼴통. 네. 자, 이어지는 노래는요, 안선호 님이 신청하신 노래, 책상 위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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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가 부릅니다. 음악 큐. 안선호 님, 듣고 계시죠? 이또토 님, 임 원장님 댓글에 한 표 드립니다. 연진아, 놀러와! 사랑이란 남자로부터 받는 거라 생각했겠지. 주는 것이 사랑 아니냐 왜 넌 모르니. 이때는 안 받아 너의 사랑은 밤에 물든 사랑이. 함께 했던 시간들은 추억 되겠지. 거울에 누워 나를 맘대고 뒤돌아서니 흐르는 눈물 책상 위에 뚝뚝. 봅니다. 책상 위에 뚝뚝뚝 남자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죠. 안선호님 고맙고요. 이별이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했겠지. 머물 곳이 없어 헤매도는 게 이별 아니냐. 이제는 안 봐라 너의 사랑은 밤에 물든 내 사랑이. 함께 했던 시간들은 추억 되겠지.
갔으니 흐르는 눈물 책상 위에 네, 안선우님께서 선곡해 주신 노래죠. 책상 위에 뚝뚝뚝 이태호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태호 가수는 좀 불행한 가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태호랑 개인적으로 잘 아는 제가 선배고 태호가 후배인데 뭐 경상도나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애경사 있는 집에 가면은 꼭 태호랑 같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자오가라는 노래를 이태호가 맨 처음에 원조 가수인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박상철이가 부르자마자 떠서 그래서 참 너무 참 그런 가수들이 많아요. 솔직히 이태호가 상철이보단 낫죠. 그런데 결론은 이제 이 방송 개통이라는 게 다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계획을 잘 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가요계는 좀 아프다. 가슴이.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건 뭐 정말 태진아, 송대관 이런 분들이 가요계를 그렇게 네 아주 네 그렇게 만들었죠. 조가진님 영화 신청곡 하셨고요. 전혜진님 계좌번호 주세요. 100만 원이면 돼요? 누구한테 돈 주시려고 100만 원씩이나? 아이고 돈이 엄청 작네. 전혜사님 감사합니다. 농담이에요. 하늘님 강뿌리님 친해서 그러니까 삐지기 없기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전여진님 박지원님 반갑고요. 안인숙님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감칠 만나서 좋아요. 아 이 노래가 네 이 노래가 이제 그 이태호가 좀 홍보를 했는데 그렇게 대중한테 알려지지 않았죠. 좀 안타까운 노래죠. 좋아요 노래. 안인숙님 감사합니다. 지원이 누나 책상 빵꾸나요. 하늘님 전여진님 저는 신불자라서 계좌가 없어요. 네. 가수 박지원님, 안인숙님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그래도 히트곡, 조금 히트는 약 쳤는데 일반 대중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전여진님, 신불자 저도요. 박지원님, 하늘님 너무 재미있어요. 계좌 없다고요? 전여진님, 홍보 못해! 못 떠요! 하셨습니다. 순돌아버지, 전여진 가수님 반갑고요. 하늘님, 킵 해놓으세요? 아, 깊, 네. 가수 박지원님, 맞아요. 아파요. 가요계가 너무 아파. 맞아요. 강포리님, 내가 이래? 순진하다니까? 하고 웃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너는 내 거다. 길정화가 부릅니다. 뮤비와 함께 보시죠. 빛바람의 원조가 길정화가 부릅니다. 너는 내 거다. 없어 오늘도 난 옷
그런 남자 너를 봤어.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baby. 나 오늘 뜨뜻해 꼭 광내고 사랑 찾아 여기 왔어. 너는 내보다 젊어. 와, 에브리바디 길정화. 와우. 네, 너는 내 거다 길정화가 부른 노래인데요. 박지원 가수님, 하늘님 너무 재미있어요. 아, 네, 아까 읽어드렸고요. 네, 박지원 가수님, 민요 가수 길정화. 오, 예, 이 노래 대표님 작품이죠. 대박이십니다. 네, 제가 작사 작곡했는데 뭐 음악도 제가 다 했는데요. 좀 노래 좀 재밌게 좀 부르려고 했더니 재밌게 불렀네요. 네. 근데 뭐 제 곡은 전부 다 좀 아마추어 택해서 제가 들으면 땀이 나. 어쨌든 뭐 이 노래가 그래도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서 비밀교류는 100만이 넘었죠. 페이스북에서 150만인가? 네. 열심히 활동하는 가수인데 요즘 이제 조금 뭔가 또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뿌리님, 주방에도 노래, 안방에도 노래, 내 궁둥이 살랑살랑. 야, 강부리님 매력 있어요. 가수 박지원님, 순대 아버지 좋아요? 헤헤헤. 박지원 가수님, 강부리님 신났네요. 순대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지원 가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마이홈 숲 언저리 초가집님께서 선곡해 주신 노래죠. 왁스가 부릅니다. 화장을 고치고. 왁스의 노래입니다. 화장을 고치고 난 남자친구 만나러 갈 거야. 멋진 남자친구 만나세요. 우연히 날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 마지막 곡 맞지? 하루가 지나 몇 해가 흘러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세월에 변해버린 날 보면 실망할까봐 오늘도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화장을 다시 고치곤 해.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해. 왜 떠나야 했는지 어떻게든 우린 다시 사랑해야 해. 오, 왁스가 부릅니다. 화장을 고치고. 마이홈숲 언저리 초가지님 듣고 계시죠? 부리님 또 저렇게 인생은 즐겁게 하시면서 챗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협찬하셨습니다. 순들아버지 전사님 어서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붉은 매화님, 박지원님, 강부리님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따지고 싶어 힘든 세상에 나 홀로
왁스가 부른 노래 화장을 고치고 송아진님 어이 멋진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 왁스 노래는요 가만히 눈을 감고 들으면 정말 그 목소리가 곧 하나의 악기처럼 들려요.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왁스의 노래였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그 순두라버지 본인 님 짱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나 채소로 주셨고 세 번은 치매로 간주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강부리님 전무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가수는 내일은 휴방입니다. 일요일에 오세요. 와 정확하게 또 딱 짚으셨네. 박지원 가수님 순두리 아버지 뭔 말씀이요? 치매라는 게 네 안슬로님 정지연 가수의 빈 가슴 신청합니다. 정지연도 제가 잘 아는 가수예요. 한 20년 넘게 된 가수인데 정말 그 빈 가슴 노래 참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근님, 박근혜 초대 통일 대통령 장이다. 네, 강뿌리님 날 놀린다고 오빠 떼끼. 네, 아유 강뿌리님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이 마무리를 해야 바로 시사 시간을 갖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장비 문제로 좀 늦어졌는데 시사를 오늘 한번 빨리빨리 해서 네,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대한민국 왜 이러니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늘님 순두리 아버지님 또 네 대한민국 왜 이러니 음악 주세요. 그리고 김재범은 다음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물러갑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오세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슴이 춥다 눈 감아도 눈을 떠도 삐뚤어진 세상 한숨으로 하루살이 너무 힘들어 찾아온 선술집엔 바람만 분다 바보들의 행진 때문에 오늘도 눈물이 난다 삼권 분립은 어디로 갔나 민초들은 슬퍼 울고 이 나라 어디로 가나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국민의 힘으로 뭉쳐서 이 나라 살려야 한다 오늘도 가슴이 춥다